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다당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당제를 좀 더 용이하게 도입하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낫지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그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은 제가 공감한다. 그 말씀은 원칙과 상식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말씀 주셨던 대로 제가 대표할 때 최고위원을 했던 인연이 있고요. 또 그런 모색을 하는 분들과는 아직 접촉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충정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세세한 문제에는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만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선거에 총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